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이 전체 제품이 셀프 케어를 할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기초 공사를 잘한 후에 워터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에센스 크림으로 유지 관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셀프 케어의 진정한 효과가 나도록, 그러니까 한번 갖고 모자란 거예요.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제품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이 원료가 같이 맞춰져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 정도는 이 집중적인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그센 콜라겐 부스터로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고 또 뒤에 있는 제품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셀프 케어를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건강한 자극이에요. 이런 좋은 원료가 피부 속으로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아주 건강한 자극인 거죠. 복합 발효물 또 식물성 추출물을 갖고 이거를 이제 블렌딩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쓰여진 원료마다 다르게 식물성 추출물하고 발효물들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미백, 주름 개선, 아토피, 트러블 이런 쪽에 전체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특허를 전부 다 내가지고 지금 이 제품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기능성 추출물, 특히 녹차, 병풀 뭐 이런 기존에 유용하다고, 피부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이런 식물성 원물을 갖고 저희가 직접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또다 발효물들과 함께 이거를 숙성을 했어요. 숙성하고 정제하고. 그래서 지금 이 원료를 만들 때그 베이스 워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각각의 특허를 내게 된 거죠. 피부에 진짜 좋은 거를 피부에 주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더 좋은 원료가 또더 좋은 연구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더 찾아보라고 이렇게 강력히 권하고 싶어요. 진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고만 또는 뭐 모델이 좋은 이런데 현혹돼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좀 진짜를 알아보는 좀 이렇게 현명한 그런 소비를 해주시길 정말 바래요. 청담동이나 이 신사동만 헤맬 때가 아니에요. 남들 하는 것만 보고 따라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정보도 많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현명한 소비, 또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셔가지고 정말 피부에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진짜를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